전원위원회는 비례대표제 획기적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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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은 선거개혁 발목 잡지 말고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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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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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강자만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바로 이와 같은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이 던지는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된 세 가지 안도 거대 양당 중심의 선택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가지고는 어제 정개특위에서 결된 안에 포함된 세 가지 방법. 첫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두 번째,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비율은 253대 47석입니다. 비례대표 비율이 15.67%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50%, 뉴질랜드의 41.67%, 그리고 일본의 중의원 37.8%, 참의원 40.3%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증원이 없이는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 지역 편중 정당 구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정도 늘리는 안이 어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대 양당에 묻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거대 양당이 예,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놀부가 두 손에 떡을 들고 이 떡을 먼저 먹을까, 저 떡을 먼저 먹을까 하는 형국입니다. 놀부 심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국회의원 개인이 어떤 선거제도가 유리한지 발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의원들은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기에 앞서서 유권자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발언하십시오. 어제 정개특위 의견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의원들이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솔직히 좀 볼상사납습니다. 의원들끼리 악수하고 웃는 것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전원위원회의 그 개최에 앞서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그들과 악수하십시오. 19년 만에 열린다는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내십시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